안녕하세요. 해놈 노름물이 날라요. 해놈물입니다. 이제 저는 지금 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감자, 종자 쪼개기를 하고 있습니다. 생전 저희가 감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하우스에 감자를 심는다고 남편이 감자를 심는다고 저기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수미감자 20kg짜리를 두 개, 40kg을 주문을 해놨나 봐요. 저희 하우스는 100평짜리, 이중하우스 100평짜리가 있습니다. 하우스를 처음에는 저의 노후, 우리 남편의 와이프인 저의 노후를 위해서 제가 로컬푸드에 뭔가 음식을, 그 로컬푸드에 낼 수 있는 과채류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100평짜리 하우스를 지은 목적은 그거였었어요. 그런데 제가 요즘은 좀 바쁘고 마을 지원 활동과 이제 공동체 활동을 저희가 이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좀 바쁘고 이러면서 남편이 농사 짓고 있는 여기 이 시골에 잘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아마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어느 틈에.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마 농사는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을 그럴 때가 되면 또 그것도 실현되지 않을 것 같고 되게 문제, 되게 아이러니한 게 되게 많지요. 농사라는 게. 항상 발을 한 발을 다른 곳에 디디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살아오면서 한 발을 꼭 다른 곳에 디디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디에 온전하게 이렇게 두 발을 다 디디고 있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. 뭔가에 아주 깊이 있게 전념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지금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공동체 활동에 열심히 하는 아주 매진, 완전히 매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때려치고 이렇게 농사, 조금만 농사지만 이렇게 지을 수도 없고 한 발은 다른 곳에 또 한 발은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. 수미감자, 마늘 쪄먹는 거 남편이 마늘을, 아니, 남편이 이 감자를 되게 좋아해요. 감자도 다른 사람들 설탕에 찍어 먹고 그럴 때 삶아 놓으면 꼭 소금에 이렇게 감자를 이제 찍어서 먹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남편은 고구마는 잘 먹지 않아요. 고구마는 하도 여기가 지금 해남이고 해남 고구마잖아요. 해남 고구마. 그래서 고구마라는 게 너무 익숙하게 너무 많이 먹었던 거라 우리 남편은 지금도 고구마 쪄놓으면 고구마 입에 대지 않습니다. 고구마로 한 것들은 거의 먹지 않아요.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고구마는 저와 우리 막둥이가 좋아합니다. 오븐에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아이도 떠나고 나서는 학교, 이제 대학교 가고 나서는 저 혼자 뭘 먹기 위해서 뭘 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남편이 왔는데 저 밖에서 수세미 삶다가 남편이 이거를 하고 있길래 좀 잘라봅니다. 아무튼 무슨 농사든지 남편이 하는 농사는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요. 농사라는 게 실상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. 맨날 그 얘기를 하거든요. 농사는 혼자 하기 힘들다. 주변에서도 그 얘기합니다. 농사 혼자 짓기 힘들다. 부부가 손 맞춰서 짓는 거 이렇게 최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둘의 노동력이 들어갈 만큼 수익이 나는가 그런 것들은 문제이죠. 네, 우리 남편이 올해 처음 짓는 이 감자 농사가 하우스에서 아주 대박나기를 기원합니다. 해남은 노는 물이 달라요. 해남물이었습니다.